유럽의 중심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초대형 산학협력 프로젝트 아레나 2036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연구기관 등이 함께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독일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벤츠와 포르쉐의 고향, 독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보쉬 등 부품업체까지 밀집한 세계 자동차 산업 중심지지만 위기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서 테슬라 등 외국 업체에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아레나 2036 프로젝트입니다. 자동차가 개발된 지 150주년이 되는 2036년까지 미래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협업 플랫폼입니다. 벤츠와 보쉬 등의 기업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 여기에 슈투트가르트 공대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Arena 2036 is the world leading research campus on mobility and its creation. It was started in 2013 by different OEMs and suppliers to combine the competencies and bring up synergies in the automotive industrial mechanical engineering.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한 곳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흔히 추진되는 광주도의 협업 프로젝트와는 차이가 큽니다. 광주 역시 다양한 산학연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업의 필요보다는 광주시나 출연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계를 드러내왔습니다. 광주가 친환경차 선도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경